반갑습니다. 자영입니다. 집사베베 최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2004년 야마 TRB-4P. 오, 나 좀 뭔가 뭘까? 디스코텍 피버. 디스코텍이 뭐냐면 옛날에 프랑스에 레지스탕스들이 숨어서 음악 듣던 공간들, 디스코텍. 물론 그때 나오는 음악이 디스코 음악은 아니었는데, 아. 그게 미국의 흑인 게이 클럽 이런 데서 이렇게 즐기던 그 문화였어요, 디스코 음악이. 그렇게 모여서 음악 듣던 문화 때문에 디스코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디스코텍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스코는. 원래 디스코텍은 프랑스어예요. 비기요. 바이거, 바이거. 바이거예요, 이거? 오늘 알았네. 프랑스 악기. 90년대 한 중반쯤에 알퐁소 존슨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들고 있는 악기에 뭐 비고른가? 뭐 이상하게 써있는 거야. 난 미국 잡지에서 봤거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바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악기. 와, 가격이 나와있네. 58만 8천. 그냥 10대 1로만 환산해도 580만 원인 거야. 이야, 이 당시 보면 2004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 3달 하면은 이거 살 수 있어요. 아, 알바비가 또 비싸니까? 응. 아, 시급이 비싸잖아. 아, 그러네요. 한 20만 원 벌 수 있거든. 자, GK. 야, 이거 뭔가 잘 모를 땐 되게 산만하던 어떤 이펙터 중에 하나였는데. 아, 이거 로랜드에서 나온 거. 네. 베이스 픽업, 미디 픽업. 네, 맞아요. 그걸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저대상 약간 소스가 많아가지고. 난 아직 아니구나.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 미디 픽업이 베이스 노트를 인식하는 그 체계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 신호는 뭐가 있냐면 필요한 정보가 어떤 음이냐,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길이로 연주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세기로 연주하냐, 요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 네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픽업이 그걸 섬세하게 그렇게 전환을 해주냐. 그 속도가 이 당시 기술로도 그게 좀 버거운 거지. 그러니까 막 살벌하게 빠른 연주 이런 거는 대응을 못 해. 그래서 그냥 뭐 4분 음표, 2분 음표, 5음표 이런 거 띵, 삐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연주자가 또 이 미디 픽업이 신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빡빡빡 연주해야 되는데, 뭐 10개를 연주하는데 그 중에 한 2개가 약간 레벨이 모자랐다. 그럼 그 2개의 음은 얘가 인식을 못해서 그냥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맞아요. 쓰기도 어려워요. 막상 기대한 만큼 이게 안 나오니까 또 좀 빨리 팔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쓰는 사람은 또 계속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은 기본기가 진짜 튼튼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제 소리 못 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말면 됩니다. 그렇군요. 와, EBS. 마이크로 베이스.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전 예전에 이펙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드럼 치는 형님이, 야, 니도 베이스, 이펙터 좀 써봐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 샀던 게, 요, 컴프였거든요. 멀티 컴프. 왜 제가 컴프를 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펙터를 사면 뭔가 나의 소리가 달라지겠거니 하는 그런 거. 근데 컴프라고 하는 게, 당장 뭔가 눌리는 느낌은 드는데, 이 음색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눌리는 느낌이라도 느꼈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팔고 매물로 또 올라온 게 요거였네. 아이큐. 이거 필터인가 그랬던데. 네, 그리고 뽀잉뽀잉한 신난다. 뽀잉뽀잉. 네, 그래가지고 그때 신난다 하고 슬랙 겁나게 치다가 이제 또 팔아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무튼 되게 비쌌는데. 스웨덴 거. 요즘은 또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자, 비지스. 하여튼 모리스 깁, 베리 깁, 무슨 깁, 하여튼 그 깁 가문의 삼형제가 만든 팀이잖아요. 근데 이 얼스인 윈드 앤 파이어 이 팀도 약간 가족 밴드 아닌가요? 버딘 화이트하고 모리스 화이트하고 둘이 형제. 아, 맞아요. 무슨 화이트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분이 드러머였어요. 그래갖고 램지 루이스라는 재즈 아티스트의 백밴드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씨, 보컬이 너무 노래를 못하는 거야. 나 이 새끼야. 내가 해도 잘 부르겠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보컬을 바꾸고,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이 디스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음악 스타일을 바꾼 거지. 그래서 살아남은 팀이에요. 얼스 인 더 엠파이어가 원래 초창기에는 되게 이상한 음악 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요? 한번 보고 싶네. 되게 군모가 되게 또 볼만한 볼거리죠. 그렇죠? 라이브를 할 때 또 라이브를 하는데, 그렇겠죠? 퍼포먼스 강한 곡들 할 때는 MR 틀고 해요. 충격이다.
아, 머리,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개털 같지만, 흑인으로는 이런 머리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머리야. 이런 사진을 넣었어. 야! 우야! 우야! 멋있어, 너무 멋있어. 뒤쪽은 이 두 명이라서 이렇게 잡고, 두 명. 아, 라이브 리포트 인 니폰 부도칸. 부도칸을 쓰는 게 엄청난 어떤 인디밴드 최조 경기장 라이브를 했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좀 영예로운 거지. 그런 느낌. 쿨앤더게, 뭐 제임스 브라운, 어스 앤드 파이어, 세터데이 나이트 피버. 이거 이제 존 트라볼타. 그냥 비지스. 이때 비지스가 요 세터데이 나이트 피버 요 영화의 음악을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 이게 중요해. YMO라고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일본의 일렉트로닉 밴드인데 대박인 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건배인데 류이치 사카모토. 아, 이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는 막 이런 디스코 음악, 전자음악 뿅뿅뿅 이런 거 하던 분이야. 그 일렉트로닉의 거의 전설이에요. YMO라는 팀이. 되게 도라이 같은 음악 진짜 많이 했어. 절대 필터. 무조건 들어봐야 된다. 어스 앤드 앤 파이어, 어스 앤드 앤 파이어, 쉬, 세러데이 나이 피버. 야, 이 중에서 저는 요거밖에 안 들어봐요.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려진 명곡들의 베이스, 디스코 베이스 라인, 리프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거야. 아, 이것만 연습해도 대박이죠. 이거 뭐 저기 이 중에서 괜찮은 거 형님 한번 나중에 들려주실 거예요? 현이 떨려서 소리 나는 그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다룬 특집이에요. 야, 이 오타쿠스런 어떤 바디하고 네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줄에서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소리가 나나, 파형이 지금 기음, 2배음, 3배음, 4배음 이런 게 합쳐놓으면은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 아, 배음에 대한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픽업. 알차다. 유도전류 발생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험버커 픽업에서 자기장 노이즈가 상쇄되는 그 내용을 다룬 거고.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배음이 잘 나오는 위치들이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픽업 위치에 따라서 음색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 그다음에 스피커 인클로저. 소리가 울렸을 때 그 공기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통과해서 소리가 나가는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런 걸 만들거든. 그냥 박스 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예전에 그 랄프 앙시엘이라는 팀에 랄프 앙시엘. 근데 요거 모델을 친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와, 저 나중에 꼭 사야지. 근데 너무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아, 뭔가 막상 사려니까 약간 주저되는 느낌. 야, 이 또 광고만 봐도 또 시간 훌쩍 가겠는데. 여기도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유즈드 기타 이런 거, 올드 악기, 올드 팬더 이런 거는 직접 문의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가격이 얼마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세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정찰제라고 하나요? 예. 그러면 적어놓고 막상 가면 좀 할인이 있기는 한가요? 깎아주지. 거기도 다 사람인데. 애누리 없는 장소가 어디 있나. MTD 635가 이 시절에 49만 8천엔. 500만 원이지 우리나라 돈. 그러면 지금 뮤직포스에서 한 635는 안 팔지만 여기 535. 그 지금 거진 10년 전이니까 한 두 배 정도 올랐다고 봐도. 그러네요. 그럼 거진 뭐 한 7,800 그 정도 가격에 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같은 악기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 앨범 소개인데, 또 이 책이 나오던 시절만 해도 CD로 음악을 사서 듣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아마 이 CD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장점이긴 한데, 지금 시대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갈수록 빨라지고 있잖아요. 발전 속도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 시대 변화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일본이 그래서 요즘 많이 뒤쳐져 있어. 여러모로. 거의 일본에서 나온 교재들은 베이스 관련 교재들 거의 다 한 번씩 다 샀던 것 같아. 이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책장 정리하면서 다 반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당근마켓 그렇게 형이 요즘에 애용하신다고. 당근마켓? 나 매너 온도 지금 40 몇 도.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매너 온도. 이거 레벨업 같은 거네. 아. 그거 이제 후기가 좋으면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야, 난 이 악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그러니까요. 딱 되게 로발렌이라고 이 프렌리스 베이스에서는 거의 뭐 얘도 끝판왕.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한 4,500 정도 할 걸. 피에조 피가 하나 딸랑 박혀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팔티드 메이플. 뜻한 것 같아. 병든 나무잖아, 이거. 병들어 갖고 나무가 이렇게 무늬가, 이 스팔티드가 무늬가 이런 화려하고 예쁜 것 같겠는데,
조직이 아주 그냥 푸석푸석해요. 이게 단단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에폭시 같은 거를 첨가를 해갖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손톱으로 찍으면 다 찍혀, 이 나무가. 원래 센 나무가. 약한 나무예요. 나는 하여튼 싫어. 이런 무늬 화려한 거 있잖아요. 벌레가 기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버가이벌. 나 좀 무서워. 버가이벌 이런 거 나 너무 싫어. 그냥 무늬 없는 거 깔끔하게 좋아. 지금 뭐 개인의 취향이. 아, 이건 내 취향이니까. 그죠. 나루세 아저씨가 써가지고 저는 알게 됐어. 맞아, 나도 그래서 알게 됐어. 쨍쨍거리는 소리. 네.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암 달려. 네, 암 달려 있는 걸 막 이렇게 막 쓰시는 아대. 아대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 멀티트랙 레코드 이런 거. 야, 이 당시에 이런 게 있었네. 참, SD 카드가 1기가짜리 들어간 거야. 봐봐. 최대 1기가까지 SD 카드 대응. 1기가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기가 뭐 어떻게 써? 지금 1테라 뭐 그러니까. 얘기할 텐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스에서 나온 이런 멀티트랙 레코더를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진짜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디스켓 같이 생긴 거를 꽂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 녹음을 하고 거기다 또 덮어 씌우는 식으로 또 녹음을 하고. 그걸 핑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 2, 3번, 만약에 4트랙 레코드다 그러면은 1, 2, 3채널에 있는 거를 몰아서 4트랙에다 한 번에 녹음을 해. 그럼 1, 2, 3트랙을 다시 지우고 거기를 또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1, 2, 3트랙, 뭐 1, 2트랙만 녹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3트랙 비어있고 4트랙 아까 녹음했잖아. 요거 다시 믹스해갖고 3트랙을 몰빵을 해. 그럼 또 1, 2, 4를 또 쓸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노이즈가 계속 증가해. 아, 맞아, 엄청. 자체 그 기계 노이즈. 그래서 예전에 그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 그게 핑퐁으로 녹음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음질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그게 전설의 음원이에요. 오, 이 피곤이 몇 개야? ESP. 정말 도라이 같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해서 네. 오늘은 와, 유물과도 같은 2004년 11월 호를 한번. 유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훨씬 그전 것도 있어. 아, 그래요? 내가 최초로 산 게 아마 맞아, 95년 몇 월인가. 근데 이태현 선생님 댁에 놀러 갔었는데 네. 80년대에 나온 그 베이스 매거진. 그때 우와. 그 연습용 CD가 없고 그때는 10인치. 이렇게 도넛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어. 그럼 그거를 턴테이블에 걸면은 자 베이스 슬랩 레슨 1 둥둥 따당 뚜둥둥 따당 따 레슨 2 둥둥 따이뚜 둥둥 따이뚜 뭐 이런 게 나와.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는 걸 내가 이태현 선생님 집에서 그걸 봤어. 오. 야 진짜 이 정말 오래된 책이야. LP로 그거를 주던 시절이 있었네요. 왜냐면 테이프가 그때 훨씬 더 비쌌어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께가 벌써 이만큼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취급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런 재밌는 일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11월호 베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베이스 잡지래. 베이스 잡지. 아, 베이스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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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